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어떤 이제 악성 코드나 침해 대응들이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이제 새로운 랜섬웨어는 이제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디스코드의 계정들을 훔친다. 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파일들을 여러분들 문서화나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들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랜섬웨어 형태인 것이고, 이 랜섬웨어 유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딱히 어떤 유형들이 있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형태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도 이 랜섬웨어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뭐 자주 걸리기다 보다는 이제 뭐 임직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제 랜섬웨어 사례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대응을 했던 기억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보통 파일들을 이제 암호화하는 형태들만 그때는 좀 많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정 정보까지 탈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정 정보 탈취한 것들은 이제 다크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그 재사용을 해가지고 협박용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스코드, 여러분들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테스트로 한번 사용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이나 그런 데서는 요것을 예전 그 많이 사용했던 스카이프 뭐 이런 것들 대응으로 해서 이제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IP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텍스트 같은 거나 채팅, 뭐 이미지, 뭐 비디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4천만 이상 정도의 사용자들이 이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거들떠도 보진 않습니다. 우선 이제 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면은 우선은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암호화들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로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서 보안뿐만 아니고,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SQLite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성 같은 경우나 영상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예전에 이제 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건들지 않는데, 다 건드립니다. 이 랜섬웨어가 예전에는 확장자들을 그렇게 많이 건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컴퓨터 성능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난 뒤에 빨리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랜섬웨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압축 파일들 형태, 확장자 대상으로 얘가 이제 이제 암호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들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딱 보고 이제 암호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요. 하드웨어가 빵빵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암호화하는데 시간들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를 하는 여러 가지 폴더들을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 윈도우즈 같은 거나 프로그램 파일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런 폴더 정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휴지통에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암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AS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제 디스코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문으로 좀 바꾸면은 요게 이제 디스코드하고 관련된 폴더 정보들을 다 탈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디스코드뿐만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자격증명,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들을 또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트위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속 로그인 하지는 않죠. 그냥 계속 로그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정보들도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나. 그리고 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데이터베이스 형태들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토큰 형식으로 보통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자격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딘가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공간들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렌식 같은 경우는 침해 대응 분석을 할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탈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탈취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격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무상으로 만약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와져 있겠죠. 어떤 단체방이나 이런 채팅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회사의 그런 중요한 정보들도 탈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자격증명을 또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약 획득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다른 사이트에 또 재사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 정보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뭐 탈취가 된 것은 아니야, 네이버가 해킹이 된 것은 아닌데 가끔씩 네이버 쪽에다가 어떤 접속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범죄자들은 다른 곳에서 탈취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해킹 사고가 만약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바꾸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랜섬웨어에 안 걸리게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불필요한 프로그램들 그런 설치,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의심되는 그런 것들은 열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랜섬웨어하고 그 다음에 크리덴셜, 자격증명하고 같이 탈취되는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